조금 수상한 비타민의 역사. 그리고 비타민C의 주요 역할은 아스코브로브산은 산소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세포의 소기관을 보호할 뿐 아니라 효소의 보조인대로 작용하면서 산소가 유익한 영향을 미치도록 돕는다. 효소는 생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단백질이고 또 보조인대는 효소의 결합에서 효소가 종미의 활성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돕는 작은 분자이다. 아스코르브산은 철이나 거리를 포함하는 수많은 효소의 보조인지이다. 이들의 금속 원자는 녹슨 철과 거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쉽게 산화된다. 아스코르브산은 환원제로 서열 작용하며 금속 원자로 환원된 상태, 활성 상태로 유지한다. 이처럼 금속을 포함한 효소는 대개 산소 원자가 고도로 통제된 반응을 거쳐서 단백질 또는 다른 분자로 전달되는 과정을 촉진한다. 콜라겐 합성 반응에서 아스코르브산의 역할은 결정의 주요 증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콜라겐은 동물의 가장 풍부한 단백질로 몸을 하나로 묶는 주요 분자다. 머리카락과 손톱의 주요 성분이 콜라겐이며 피부 연골 힘줄도 단단하게 만든다. 혈관이 온전히 유지되도록 돕는다. 동물이 계열병에 걸리면 콜라겐 합성에 문제가 생긴다. 계열병의 많은 증상, 예를 들어서 잇몸이 무르며 치아가 빠지고 뼈가 변형되고 상처가 벌어지고 혈관 손상으로 출혈이 발생하며 머리카락이 비정상으로 변형하는 등의 증상은 결합조직에 발생한 결합에서 혈함에서 비롯한다. 아스코르브산은 다양한 경로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한다. 가장 잘 알려진 경로는 콜라겐 단백질이 올바른 형태를 이루도록 돕는 것이다. 콜라겐은 아미노산 사슬 3개가 꼬여서 3중 노선을 이루는 섬유이다. 콜라겐 단백질 사슬 3개가 올바르게 접히고 꼬이려면 히드록실기가 있어야 한다. 작용기가 히드록실기로 전환되는 반응은 아스코르브산이 보조인지로 작용하는 철함유 효소가 촉진된다. 계열병 증상과 관련이 있는 역할을 하나 더 꼽자면 비타민C는 골격근과 심장근의 근세포 수축에 쓰이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꼭 필요한 분자인 카르니틴 합성에 관여한다. 카르니틴이 고갈된 근육은 쇠하다. 비타민C 결핍 식단을 섭취하는 기니피그는 심장과 골격근을 포함한 혈의 장기에서 카르니틴 수치가 낮다. 계열병의 두드러진 초기 증상인 호흡곤란은 근육의 카르니틴 결합이 원인이 될 것이다. 아스코르브산은 또한 산소 농도가 낮은 조건에서 세포가 반응하는 메커니즘에 쓰인다. 이 메커니즘을 발견한 과학자들은 2019년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다. 산소가 풍부할 때 특정 효소는 아스코르브산의 도움을 얻어서 저산소 유도인자라는 신호 분자에 산소를 첨가한다. 의자에 부의 산소가 첨가된 상태는 산소가 충분하다는 신호이다. 이때 세포도 HIF가 필요로 함으로 이를 분해한다. 이것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대부분의 정상 상태이다. 산소 농도가 낮을 때에는 HIF에 산소가 첨가되지 않고 HIF가 세포 내에 축적이 된다. 이 신호는 산소 없이 포도당으로부터 에너지를 생성하는 효소를 더 많이 만들고 산소를 소모하는 세포 속 기관을 적게 사용하라고 세포에게 지시한다. 산소가 없으면 세포는 최적 상태일 때보다 적은 에너지로 버텨야 한다. 이는 세포에 스트레스를 주며 HIF는 세포가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살아남도록 돕는 단백질을 생성하도록 유도한다. GUL5 유전자가 분열성화된 동시에 비타민C가 결핍된 뒤에서는 글루타치온이 아스코르브산을 대체하는 덕분에 이 메커니즘이 보존된다. 비타민C는 다양한 호르몬을 생성한다. 센터체리지는 포유류의 부신에서 환원 물질을 고농도로 발견했고 그 물질은 아스코르브산으로 기명됐다. 비타민C는 또한 뇌의 수체에 고농도로 존재한다. 뇌는 부신에 뒤이어서 두 번째로 비타민C 농도가 높다.
비타민 C는 부신에서 절연돼서도 카테콜라민 합성에 보조인제로 작용하며 카테콜라민이 산화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면역체계에 대한 진실. 비타민 C가 감염에 대한 면역력으로 빛나는 주장은 면역체계에서의 비타민 C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켰다. 계절병으로 사망하는 환자는 투병 말기에 이따금 폐렴을 앓았지만은 이는 모든 만성 질환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다. 상처 감염도 흥했지만 흔했는데 면역 결핍보다도 상처 치유 실패가 원인이었을 확률이 훨씬 높다. 다음 두 가지 관찰 결과는 면역 체계에서 비타민 C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첫째로 아스코르브산의 농도는 침입한 미생물에 대항하는 첫 번째 방어선을 구축하는 부혈구, 즉 백혈구에서 높다. 가장 풍부한 형태의 백혈구의 호전군의 아스코르브산 농도는 혈청 내 아스코르브산 농도보다도 15에서 30배 더 높다. 또 다른 백혈구인 림프구 내의 아스코르브산 농도는 호전군보다 훨씬 더 높다. 비타민 C는 호전구에서 항산화제로 작용하며 호전구를 보호하리라 추정이 된다. 둘째로 혈장 및 백혈구 내의 아스코르브산 농도는 급성 감염에 반응하여서 수치가 낮아진다. 이러한 감찰 결과는 아스코르브산이 백혈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인류의 조직 배양 관련. 자, 비즈니스. 비타민 비즈니스. 우리가 모르는 딜레마. 3부에서 넘어갔어. 라이너스 폴링의 열정은 과학자는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온갖 미사여구와 정치적인 자원을 동원하여서 연구 과정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마이클 스트리븐스. 적어도 지금 시대에서 그 이름을 기억할 만한 예지름 가운데서 비타민 C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라이너스 폴링입니다. 노벨상 두 개를 받은 분이고 만병통치약 강신의 유래. 마이너스 폴링은 1901년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중산층 가정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약사였던 아버지가 폴링이 9살 때 세상을 떠난 뒤에 그는 정신이 불안정한 어머니와 자유분방한 여동생과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어릴 적부터 과학을 좋아했던 그는 처음에 광물학, 나중에는 화학에 관심을 가졌다. 일찌감치 집에서 독립하고 싶었던 폴링은 16세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코로발리스의 오르건농에서 입학해서 화학공학을 공부를 했다. 화학은 강목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미국 서부주로부터 강력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는 분야였다. 폴링은 어릴 때부터 지적인 잠재력이 우수했다. 체육을 제외한 전 과목에서 뛰어난 학생이었다. 어려서부터 지적으로 오만했다. 대학교 화학 강좌에서 한 교수는 탁월한 대가 두 명이 동의하면, 즉 본인과 폴링이 문제의 답에 동의하면 그 답은 틀림없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자 폴링은 다른 한 명이 누구지?라고 물었다. 다른 강좌에서 폴링은 나는 정신적인 피로감을 덜기 위해서 가능하면 한음절 단어를 사용하려 했다고 과제물에 적었다. 폴링은 벌써 디나에 새로 설립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고 이후에 40년을 이 학교에서 보냈다. 당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는 막 설립된 참이었지만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화학자인 아서 아모스 노예스를 화학과 학과장으로 임명했다. 노예스는 폴링의 장래생을 엿보고 젊은 교수인 로스코 디킨슨의 실험실로만이 엑스선 회절과 관련된 최신 기술을 배우게 했다. 노예스는 엑스선 회절이 물리학 분야를 발전시킬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확신했다. 엑스선 회절은 분자의 상처 구조를 결정한다. 엑스선을 화합물의 결정에 쏘면은 엑스선은 결정을 통과하는 동안에 원자에 부딪히고 튕겨나가면서
굴절하거나 회절한 끝에 사진근판의 점이나 직선, 곡선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패턴을 생성한다. 원칙적으로 그런 패턴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수학적으로 올바르게 계산하면 결정구조에서 각 문제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추론할 수 있다. 이는 그저 원칙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패턴이 복잡하면 특히 컴퓨터가 등장하기 이전 시대는 측정과 계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탓에 수학적으로 규명하기 힘들어진다. 폴리온 X선 기술을 순식간에 익히고 본인 성격답게 지도교수인 디킨슨 박사를 공동 저자에서 누락한테 신입대학원생으로 첫 번째 논문 초안을 썼다. 노예에서는 폴링이 누락한 저자명을 수정했는지 확인했고 이후의 논문은 제1저자 디킨슨, 제2저자 폴링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폴링은 1925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서 X선 회절을 활용해서 여러 화학물질의 결정구조를 밝힌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동안에 수학과 미물리학과 수업도 들었다. 특히 원자물리학 분야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던 양자론에 집중했다. 노예스에게 튼튼히 지원받으며 학문에 몰두하던 폴링은 구겐하임 펠로우십을 받고 미네의 이론 물리학 연구소를 건너가서 저명한 행자물리학자 아르놀드 종업혈대의 실험실에서 1년간 연구하게 되었다. 당대의 국제적인 물리학자들은 종업혈대의 실험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폴링은 유럽에 머무는 기회를 활용해서 주요 원자 물리학의 실험실을 둘러보고 원자 물리학의 거장들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폴링이 인생을 살아가며 타인의 정신 앞에서 겸손함을 느낀 시기는 이때가 유일할 것이다. 어리지만 원숙한 과학자 폴링은 이론화학 조교수로 임명되어서 페스빈으로 돌아왔다. 폴링은 몇 가지 자질 덕분에 과학자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총명하며 뛰어난 기억력을 타고났다. 동료들의 심사를 받다. 폴링은 작은 분자의 구조를 성공적으로 규명한 뒤에 단백질 연구로 방향을 틀었다. 1930년대에는 단백질 특히 세포 내에 떠 있는 단백질이 뚜렷한 구조를 지닌지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다. 결정화된 단백질을 대상으로 X선 회절 실험을 했고 폴링은 미국 국립의회원이었으므로 학술지에 발표할 특권을 갖고 있었다. 폴링은 그 특권을 이용해서 화학구조 후보를 9편짜리 시리즈 논문을 발표했다. 폴링이 제안한 구조 중에서 두 가지는 옳다고 증명되었지만 시리즈 논문에 실린 나머지 구조는 틀렸다. 폴링의 모델 구조 전략은 그를 잘못된 길로 이끌기도 했다. 폴링은 추측한 내용을 근거 자료 없이 발표한 다음에 옳은 추측에 대해서는 공들로 인정받고 틀린 추측은 무시하고 넘어가는 관행을 발전시켰다. 이 시기에 그는 틀린 추측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았는데 알파 나선과 베타 병풍이 큰 관심을 끄는 동안 틀린 추측은 간과되었기 때문이다. 폴링은 단백질 구조에 관심을 쏟으면서 특히 견상적 결구 질환의 원인이 단백질 분자 구조에 있다고 가설을 세웠고 이는 나중에 참인 가설로 증명이 되었다. 견상적 결구 빈혈은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그때 유전 질환이다. 오늘날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돌연변이에서 유리한다고 알려져 있다. 1949년 폴링과 동료들은 견상적 결구의 결함이 헤모글로빈 단백질 이상적 잘못된 아미노산의 사유에서 유리성을 밝혔다. 최고가 되려는 작업하면서 이제까지 폴링에게 도움을 줬던 객관적인 모델 구축 전략은 이후에 그에게 극단적인 실패를 안겨주었다. 1953년 폴링은 PNAS 논문을 발표하면서 데옥시리보핵산은 사설 세 가족이 나선 행을 그리면 서로 꼬인 구조라고 제안했다. 당시에는 유전자가 생성하는 물질인 DNA라고 밝혀져 있었다. DNA 구조의 DNA 유전 정보가 암호화되는 메커니즘은 모든 생물학의 기본이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가
생활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해답을 제시한 논문이 발표되자 그들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만약에 그 해답이 맞았다면 노벨 상이 하나 더 준비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폴링의 답은 맞지 않았다. 폴링에게는 실망스럽게도 그로부터 몇주 뒤에 무명의 신진과학자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 로즐린드 프랭클린이 촬영한 액션 해저드 사진을 근거로 구체화한 이중 낮은 구조를 발표했고, 이를 통해서 유전 물질의 우아한 모습이 밝혀졌다. 폴링은 1등이 되기 위해서 서두르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첫째, 그는 핵산화학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인 핵산의 친수성을 무시했다. 폴링의 3중 낮은 구조는 DNA에 물 분자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폴링의 DNA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DNA 가득은 사슬 구조이지만 아미노산 20가지가 아닌 핵산 4가지로 이루어졌다. 핵산 4가지는 아데노신, 구아노신, 티미딘, 사이토신이다. 이 무렵에 각 DNA 가닥에서 아데노신 개수는 항상 티미딘 개수와 같고, 구아노신 개수는 사이토신 개수와 같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3중 나선 구조는 이러한 놀라운 특징을 설명하지 못했다. 왓슨과 크릭의 2중 나선은 DNA 구조가 분자가 지엔 특성에 전부 부합했다. 폴링이 아닌 두 사람이 스토 홀름에 초대되어 노벨상을 받은 것이다. 폴링은 자신의 직관자에 따르면 3중 나선이 올바른 구조였기에 분자 모델과 생각을 회고하여 데이터에 억지로 짜 맞추었다. 스타 과학자의 새로운 화두. 폴링은 3중 나선의 실패로 잘못을 깨닫고 겸상적결구의 연구 이후에 독자적인 과학 분야는 거의 연구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공중위생과 연관된 광범위한 문제로 관심을 가졌다. 1950년대에는 대기 핵폭탄 실험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낙진의 위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시간 대부분을 바쳤다. 당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교수였던 폴링은 실험실 운영과 행정 업무를 등한시한 채 출장을 다니며 연설과 인터뷰를 하고 카리스마와 강의 실력을 발휘하여 언제가 항상 인류의 친구인 것은 아니라고 대중을 설득했다. 그러나 폴링은 기초과학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았다. 겸상적 결구의 질환에 관심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치명적인 희소병인 페닐케톤 요증을 다룬 글을 읽게 되었다. 폴링은 1960년대 초에 PKU 관련 글을 읽고, 다른 정신질환, 아마도 모든 정신질환이 PKU 유사한 대사경로질환에서 유리한다고 추측하며, 이들 질환이 식단질환으로 치료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폴링은 단념하지 않았다면 전염병이 비전인 비인 메이아시를 따량 복용하면 치료된다는 주장을 접했는데, 이는 캐나다 정신의학자 호프의 견해로 알아서 근거가 부족했다. 호프와 그의 동료 험프리 오즈먼들은 그들의 치료법을 메가비타민 요법이라고 불리웠다. 폴링은 메가비타민 요법을 받으며 식단관리를 병행하던 밤에는 화학적인 기능이 회복되어서 정신질환이 낫는다는 추정을 했다. 1968년 그는 사이언스에 자신의 이론을 리뷰 논문으로 발표했다. 이 논문에는 원본 데이터가 없고 오로지 추측권이다. 논문은 정신질환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식이요법으로 진화를 치료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당시에는 정신질환이 거의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폴링의 추측은 합리적이었다. 베스트셀러가 만든 신화. 롱아일랜드 출신 생물학자 어윈 스톤은 1966년 뉴욕에서 폴링의 강의를 흥미있게 들었다. 스톤의 생각에 계열병은 PKU와 마찬가지로 유전병이었다. 그러나 PKU와 다르게 계열병을 유발하는 돌연변이는 진화에서 오래전에 발생해서 희귀하지 않으며, 따라서 모든 유인원과 인간의 비타민 C를 합성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결핍된 영양소는 반드시 식단에서 보충 이어 했다. 스톤은 폴링의 강연을 듣고 나서 매일 트랭의 아스 코르브 사안을 터치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옹호하는 편지를 그에게 썼다.
그래서 2년간의 맹학 비타민요법을 지속했다. 1970년까지 포르만 분자 교정 정신의학에 거의 관심이 없었는데, 이 분야는 실험적인 근거가 없었고 신경과학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학계로의 양자적인 본질에 관한 폴링의 공식은 더욱 간편한 모델로 대체되었다가, 그가 제시한 DNA 원리는 틀렸다고 판명되었다. 폴링은 지난 20년 세월 대부분을 전 세계 여행과 강연으로 보내면서 자신의 실험실이 위축되도록 내버려두었다. 그는 이제 화학의 최전선에 있지 않았지만 폴링의 자아는 정면과학자로 남고 싶어했다. 그런가 다르게 폴링은 본인의 공중보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비타민C 요법을 옹호하기로 했다. 실험 참여자로 옹호하기로 했다. 폴링은 자신의 가설을 검증한 후에 동료와 심사를 거치는 학술지에 검증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1970년대에 비타민C와 감기라는 책을 출판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책에서 폴링의 비타민C를 다량 섭취하면 감기의 발병 횟수가 줄고 중증도가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폴링이 인용한 1차 진료 자료는 1960년 스위스 바젤에서 활동한 학교 의사 이체일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나왔다. 이체일은 5일간, 7일간 또 진행한 두 스키 캠프에서 소년들 279명을 연구했다. 소년들은 두 그룹을 나누고 한 그룹은 매일 아스코르브산 함유된 알약을 다른 그룹에서는 위약을 적용했는데, 이철 박사는 이렇게 진행해 주어져서 감독하여서, 그래서 시태 소년에 또 예측 불가함은 또 생각하지 않고 그 소년들은 매일 증상을 보고 있는데, 그 주요 발견은 비타민C 투여 그룹에서 감기 증상을 보고한 소년의 수는 위약 투여 그룹과 비교하면 대략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이었다. 폴링은 비타민C가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로 결과를 받아들였다. 하지만은 이 연구는 증상을 주관적으로 보고하고 일부 소년이 알약의 맛을 보면서 맹금이 해지되는 등 몇몇 한계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한계는 스키 캠프에서 바이러스성 질환에 걸리거나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호흡하면 감기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열이 오른 소년의 비타민C 그룹이 위약 그룹보다도 단한명 적었으며, 이는 인후염 콧물의 원인이 혼합되어 있음을 암시했다. 발행한 책을 출간한 뒤에 전도 기술을 활용했다. 폴링이 저서를 출간하고 감기약으로 많이 팔리고 비타민C 임상 시험은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보통 사람은 1년에 감기를 한두 번 앓으므로 실험군 사이에서 차이점이 잘 드러나지 않으리라고. 실험 참여자로 총 3,000여 명이 등록했는데, 실험 방법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모두 위약 통제를 통한 이중면검으로 진행이 되어졌다. 고용량 아스코르브산을 투과하기도 하고, 이러한 연구는 아스코르브산을 복용해도 감기를 예방하거나 중증도로 전달은 거의 또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일관적으로, 1975년 어느 검토자는 연구에서 무작위로 추출되었던 데이터를 전부 합친 다음 대조한 결과, 아스코르브산 섭취로 얻는 최대 이익은 1년간 한 사람이 걸리는 감기를 10분의 1만큼 예방하고 감기 지속 시간을 평균적으로 하루에 10분의 1만큼 줄이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러한 이익 산출 결과는 건강한 사람이 매일 다량의 비타민C를 섭취해도 변화는 미미할 것임을 암시했다. 질병 치료적 감기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의 수위는 고용량 아스코르브산에 관한 연구도 수행이 되어졌다. 의료 당국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폴링의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폴링은 대중을 상대로 방사능 낙진을 알릴 때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그래서 한 번도 논란의 중심에 서기를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비타민C 요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폴링은 탄력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몇몇 개미는 너무 바빠서 스스로 비타민C 효과를 발견하기 힘든 데다가
분과 전문의들의 근거를 얻으려서 선입견에 매몰된 탓에 폴림이 이끄는 패러다임 전환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폴림은 단념하기는 커녕 자신의 의견을 확대했다. 폴림은 대담하기도 다음까지 주장했다. 아스코르브 사안이 사실상 수많은 질병의 발병률과 사망률의 현재인 오천들은 근거가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아스코르브 사안은 모든 질병을 통제하는 효능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아스코르브 사안의 효과가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실현되면 공중보건은 획기적으로 향상할 것이었으며 폴리에게는 세 번째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주어질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과학적인 근거가 아닌 추측과 사실 무근의 분자 교정 의학에 기대했다. 폴링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비타민 C 이론과 아미노론을 권위 있는 의학 술집에 발표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PNAS조차도 그의 논문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예비 자료 부족을 이유로 폴링이 신청한 연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폴링은 이 같은 외부 기관의 거절이 본인 주장에 반대하는 음모 세력을 입증한다고 여겼다.